이재명 후보가 이제 후보가 되면서 네. 일상생활에서 크게 뭔가 좀 많이 바뀌었다 이런 경험 좀 이렇게 기자님과 같이 인터뷰할 때? 근데 그전에도 인터뷰는 있었잖아요 언론가에 예. 그래도 그 무게감이라든가 책임감이 옛날보다는 훨씬 더 무거워진 것 같아요 예. 예. 성남시장, 경기도지사 예. 이럴 때보다 훨씬 더 말 한마디도 사실 오늘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에요 경선 과정에 있었던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해명보다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하는 글을 새벽에 올리셨더라고요. 네, 네. 그 글을 보니까 저는 잘 알잖아요. 어떤 마음일지. 네. 정말 그 진심이 전 느껴져서 저 사실 또 그날도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. 최근에 머리를 바꾸셨어요? 예.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? 사실은 예. 이재명 후보가 머리가 굉장히 예. 하얘요. 코로나 시대에 이제 위장으로 못 간 거예요. 그래서 독발로 다니다가 염색을 조금 했는데 그 회색빛이 되게 반응이 좋았어요. 네. 예, 부드러워 보인다고 오히려. 네네. 그랬는데 요즘은 또 본인이 마음을 다잡고 또 새롭게 출발하는 의미에서 조금 진하게 회색으로 염색을 한 것 같아요.